제 2장입니다. 2장은 퍼스트 클래스 펑션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쭉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코드가 좀 나와있죠, 몇 개? 이 코드들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VS 코드로 옮겨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에서 컨스트에서 이 펑션을 하이에 담고, 그죠? 그리팅에서 네임을 받아서 하이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redundant 코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코드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하이가 그냥 하이 하면 하이는 그냥 펑션이고 하이 조나스 하면 하이 조나스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이 기능을 그리팅에다 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리팅에다 하이를 그대로 담으면 되죠. 그죠? 요거랑 차이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코드를 하지 마라. 요것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간결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있는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get serve stop에서 callback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또다시 또 AJAX call이라고 하는 펑션 호출하고, 그죠? 이 AJAX라는 call이라는 펑션에 이러한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얘는 higher order 펑션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많이 공부했던 higher order 펑션. 그죠?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거나 아니면 리턴하거나 하는 것을 higher order이라고 표현하죠. 요게 이제 higher order인데 요것도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능과 여기 있는 이 기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내가 이게 좀 더 단순하고 간결하게 쓸 수 없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코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또한 functional programming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his E-line, 이 라인 있잖아. 이 라인은 그냥 얘 이 라인과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죠, 구조적으로. 그죠? 이게 왜 동일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도 볼까요? 얘도 보면은 get server stop에서 callback해서 ajax callback. 얘도 마찬가지. 그냥 ajax call 이걸로 하는 것이 동일하죠. 그죠? 물론 이제 AJAX call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나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런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요렇게 하는 거나 요거 하나만 적는 거나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코딩할 때 요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실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좋지 못한 코딩 습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 컨트롤러에서 인덱스에서 이런 펑션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컨트롤러에서 그냥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의 키밸류, 키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사실상 이건 리네이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차이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까요? 요런 예제를 보시면은 이건 은혜는 post2 하고 요런 아규먼트가 하나 있고 다음에 JSON에서 아규먼트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 리던던트한 느낌이 딱 들죠. 벌써.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리던던트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것도 역시 higher order 펑션입니다. 펑션 자체를 아규먼트로 전달받고 있죠. 그리고 일종의 callback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callback은 아니죠. callback은 아닙니다만 callback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나중에 이 JSON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다른 아규먼트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igher order 펑션을 쓸 때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별도로 펑션을
별도로 펑션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일일이 펑션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드 코딩할 필요 없이 요 펑션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코딩 스타일로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죠? 그 점을 지정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예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uried article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티클 받고 아티클에 필터를 해서 필터에 다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코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코드 자체는 뭐 여기 펑셔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죠? 요 펑션이 여기 Buried article이라는 variable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면 이전에 제일 처음에 놨던 내용들 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만 쓸수 있는 용어들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코드예요. 얘와 얘가 같은 코드인데 용어를 쓸때요 용어를 쓰는 것보다 XS나 X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펑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컴팩트라고 하는 이 펑션은 여기 있는 variable, 이 const죠. 이 const에 담겨 있는 값은 어디서나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특정한 상황에만 불러서 쓸수 있는 펑션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용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쓸 때, 펑션의 아규먼트의 이름을 지정할 때, 혹은 펑션의 이름을 지정할 때도 범용성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 또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 부분은 이제 바인더예요. 바인더인데 요것은 디스라고 하는 용어.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라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악명 높은 디스예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한마디로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훌륭한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뭐 웹의 표준이잖아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죠. 타입스크립트 둘다 웹의 표준적인 언어인데 아주 훌륭한 언어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훨씬 더 진보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할수 있는 것은 러스트로도 다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뭐 한두 명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잖아요. 러스트는 이제 갓 태어난 바로 바꿀 수는 없고 근데 앞으로 3년이나 4년 뒤를 보고 점차 전환을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